예, 뵙습니다. 아니죠. 또 너무 그러면 또 티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나머지 분들이 분담을 해서 그거를 받아주셔야지 그 한 분으로만 집중하면 또 되겠어요. 김총각이나 혹시 나오면 예, 걔는 좀 실력을 키워야 되기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참. 참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자, 이 부동산 특성에서는요 토지의 자연 특성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얘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부동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고 인접성이 있을 때 위에 거 요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 주요 특성으로 분류하는 거는 얘들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얘가 나왔어요. 박스 처리해서 토지의 특성 중에서 무슨 특성에 관한 내용이냐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단답형으로. 그냥 읽으면 답이 탁 나오게끔 배열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얘가 23회하고 29회 때 출제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영속성이 26회하고 27회 때 나왔어요. 현재 얘가 안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얘는 20회 이전에 냈었어요. 예? 근데 얘는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이건 나오면 그냥 뭐 맞추라고 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별성하고 인접성이 있을 때 이건 요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는 단독으로 문제가 구성되기는 어렵고요. 지문으로 나오면 여기까지만 나와요. 개별성까지만. 그래서 인접성에 대한 것까지는 인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을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의의를. 의의를 알아야 파생 특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부동성이라는 건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파생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생 특성은 여기에서 파생됐다는 얘기예요. 의에서. 그 첫 번째가 동산과 부동산을 예,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해놨죠. 자,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공시의 원칙이라고 배웠죠.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반드시 제3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럴 때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의 차이가 나게 되죠.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예요? 점유예요, 점유. 걔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번에 내가 새롭게 구입한 양복이다 뭐 신발이다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번에 대전에서 토지를 취득했다고 그래서 토지를 맨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게 이번에 내가 새로 산 토지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뭐예요? 등기예요. 등기. 즉 서류로서 입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체로서는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적인 실체를 이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거기, 그거는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시장에 국지화 시장 있죠. 국지화. 예. 거기 추상적 시장이라고 해놨죠. 얘가 부동성으로 인해서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줘야 돼요. 예,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이러면 틀려요. 그 하나만 누르면 틀리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같이. 예. 그래서 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에 국지화를 발생을 시켜요. 이게 국지화가 되면서 이 안에 여러 개의 하위 시장이 있죠. 예, 서브 마켓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 체계를 갖출 수가 없어요. 자,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둔산동에도 주택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여기가 자가주택시장이 있고 임대주택시장이 있어요. 얘네도 물론 자가주택시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임대가 있는데 얘들을 세분하면은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규모에 따라 또 브랜드에 따라 위치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죠. 임대료 있죠. 거래 관행이 있죠. 기대 이율이 있죠. 이게 다 같아요? 틀려요? 둔산동 안에서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전에 둔산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리동도 있고 다양한 동네가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동에 가도 역시 무슨 시장이 존재해요? 주택시장. 여기도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시장이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고 이렇게 서브마켓이 존재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쪼개져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걸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세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출제했냐면 부동산 시장의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걔가 답이었어요. 네? 틀린 거 고르라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국지화를 유도하는 게 뭐 때문에? 부동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유발이 돼요. 그죠? 외부효과 아시죠? 네. 이게 주택시장인데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공장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오늘은 어쩐 일로 그렇게 또 에? 두 분이나 또 등장을 같이 또 하시고. 아, 회식이요? 아, 회식을 뿌리치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회식을? 에? 끝나고요? 어, 일찍 끝났네요? 아, 1차에서? 아, 그게 참, 참 희한하다는 얘기죠. 지금 오신 분이 이게 아주 술을 좋아하신다라고 나는 뭐 접해본 적은 없는데 주변의 평가가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대충 김총각만 등장하면 올 사람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참. 어쨌거나. 자, 그러면 아, 이 외부 효과 있죠. 예, 외부 효과라는 건 외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의 문제는 시장의 기능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냐면 정부가 들어와요. 정책 수단을 가지고. 그죠?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뭐예요? 어? 그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를 하죠. 토지이용 규제를 했을 때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이 지역지구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도 나왔냐면 토지이용 규제나 지역지구제는 외부효과 문제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장활동이라는 걸 해줘야겠죠. 현장 조사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규제가 용이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할 수 있죠.
어느 지역은 투기적으로 묶어버릴 수 있고 어느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돼요. 그죠? 자, 여기 대전시에서는요. 2사분기 있죠.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 거둘 수 있다는 거 다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다 확인이 되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거기 그 사회 불안 심리에 따라 소유욕이 급락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런 지문으로는 잘 안 들어와요.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인플레가 심화가 되면은 환물 심리가 대두가 되죠.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일 모레 전쟁이 날 수도 있대요. 그럼 사람들은 뭐를 갖고 움직이겠어요? 들고 뛰기 좋은 것 있죠. 예, 금이나 이런 거를. 그죠? 예, 땅은 뭐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회 불안 심리에 따라 소유욕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표현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출제할 때 누가 봐도 이거는 부동성이라는 애만 출제해줘요. 그죠? 그래서 잘 쓰는 표현이 이거 국지화 시킨다는 거. 외부 효과 유발한다는 거. 조금 아까 그랬던 임장 활동 이런 것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인용해주고 얘들도 시험 지문에 다 쓴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부증성이라고 나와 있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도요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이 있죠. 그게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간척사업이 있죠. 예, 이거를 통해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있죠. 이거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부증성의 예외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이것처럼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죠, 지구. 에? 지구의 70%가 뭐예요?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다도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라는 거는 거대한 단 하나의 땅덩어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증성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시험상에서 한 두 번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토지는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게 한다라고 돼 있죠. 수직선이라는 게 뭐예요? 에? 완전 비탄력죠. 완전 비탄력죠.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토지 이용의 집약화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집약적이 된다 또는 집약적인 이용을 한다는 것은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게 박스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무슨 특성에 대한 설명이냐. 그런데 토지 이용을 집약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다고요. 그럼 바로 그냥 못 찍으면 돼요. 부증성을 찍게끔 출제자들이 유도했다는 얘기죠. 거기 그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최유역 이용의 강조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를 잘못 사용한다 그래서 다시 또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유역 이용이 되게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우리 앞에서 뭐 배우셨냐면 원가법이라고 배웠죠. 원가법은 건물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지 토지 가치를 구할 수는 없어요. 토지 가치를 왜 못 구하겠어요? 원가법에 의해서. 자, 이게 원가법에 가시게 되면요. 이게 적산가액이라는 걸 구하는데 얘는 제조달 원가 있죠. 원가에서 감가액을 산정을 해야 돼요. 이걸 못 구한다고요.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 재생산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고요. 이게 신축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토지의 가치는 원가법으로는 구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원가 방식에 의한 적상 가격 산정 불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자꾸 용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저기 오늘 뭐 어쨌든 두 분이 오셨으니까 이달과 다음 달 사이에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테스트를 원래 오늘 두 분이 등장을 안 했으면 다른 분들에게 침묵을 유지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언제 두 분이 오시면 그때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등장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문항수는 한 20문항 정도 되고요. 20문항. 그래서 며칠 날 볼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날짜를 알려주면은 출석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날은 아마 없던 회식도 생길 것 같아서 이건 두 분이 다 등장하면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문이 열리고 답안지 시험지 배포되고 시험을 한번 보실 거예요. 실력을 알아야 되니까요 제가. 그래 어떻게 보완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합격은 시켜야겠고 그죠? 여기에 간 큰일 난 거예요. 여기 그나마 이 인원에서 합격자 수라도 좀 나와야 내년에 이 학원이 광고할 때 합격률로 승부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합격자 수 갖고는 전혀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올해 이 학원은. 여기 인원 다 모여봐야 10명이에요. 그죠? 만약에 10명이 합격을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하잖아요. 그죠? 다 합격했는데. 근데 10명이라고는 광고 못 한다고요. 문 닫으란 얘기니까. 그럼 우리는 합격률로 가야 돼요. 그죠? 100% 막 이렇게. 예? 그래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오늘이 참고로 171일 남았습니다. 그죠? 이거 금방 갑니다. 그죠? 그러면 금방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바로 시험장 갈 날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영속성. 자, 이거는요. 토지는 시간의 경과라든가요. 또는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 결코 소모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이에요. 그게 영속성이에요. 그죠? 토지라는 것은요. 방치하든 우리가 사용하든 그 양을 우리가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가치가 훼손이 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소모성 물건은 임대해 줄 수 없어요. 내가 100원에 사서 80원에 임대를 줬을 때 이게 닳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소유에 따른 이익하고요. 사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있죠. 그거를 자본 이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사용 이익에 대한 거를 무슨 이득이라고? 위에 거로도 한번 출제했고 밑에 거로도 한번 출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자본 시장과는 달리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예,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닳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게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걸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은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게 우수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수해서 투자 대상으로 선호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훼손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얘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자연 상태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개량을 해서 농지나 택지로 전용해서 쓰면은 종전보다 가치가 더 비싸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개별성이라고 있어요. 자,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왜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어요? 어? 조금 아까 했잖아요. 조금 아까. 첫 시간에.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어요? 어? 아니, 얘는 이게 다 틀리잖아요. 위치가.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왜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얘가 부동성에서 파생된 특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시험에는 전 안 나오는데요.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현실 시장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일물일가의 법칙은.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시장은 그렇지 못하죠. 이번에 미국산 커피 브랜드가 새롭게 우리나라에 그 입점이 됐죠. 언론에도 소개가 됐는데. 새로운 브랜드래요. 예, 근데 그거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한 3시간씩 줄 서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커피 한 잔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 5천 원대인데 우리나라만 6천 원대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비싸게 팔아요. 희한한 거예요. 그죠? 스타벅스 애들도 우리나라 커피 한 잔 가격이 제일 비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해가 우리는 줄 서서 또 사먹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기다리시면 조만간 대전에도 하나 생길 거예요. 그죠? 광역시인데 뭐 안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요. 근데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면에서는 대체성이 없다는 것이지 용도적인 관점에서는 대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용도적인 관점에서는 대체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이 있죠. 예,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개별성이라는 건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건물에도. 이건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 있죠. 누가 운영하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감가라든가 수익이 있죠. 예, 이게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뭐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성이라는 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인접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인접성이라고 그러고 연결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일단 물리적인 측면에서 토지는 모든 토지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경계를 나눠서 쓰는 거죠. 국경, 도계, 군계, 개인 소유 간의 경계를 나눠서 쓰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인접성이라는 게. 인접성이라는 거는 주변 토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를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갑이 자기 땅에다가 주택을 지으면은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기준으로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는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건 인접한 토지상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접한 토지가 발생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내서 그 양반이 7회 때 출제 들어갔을 때 딱 한 번 냈어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왜? 다른 부동산 학자들은 그냥 기타 특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그 양반 생각이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올 일이 있다 없다.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학원들에서 내는 기본 문제집 있죠. 문제집을 가면 얘도 오지선다로 들어가 있어요. 왜? 기본 문제집은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오지선다화해서 내주는 거예요. 다 바꿔서.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 있죠. 네, 기출문제 보셨을 때 한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봤을 때 이 부동산 특성 보게 되면 얘가 등장한 게 없어요. 얘를 왜 등장을 못 시키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외부 효과의 영향을 얘도 받아요.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 주느냐 공장을 조성해 주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래서 부동성을 집어넣어주고 2번에 인접성을 넣어주게 되면 이게 복수정답이라고요. 그러면 학자들은 얘가 주요 특성이고 기타 특성인데 얘를 쓸 리가 없죠. 얘를 쓰지. 그렇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토지의 입문 특성이라고 있어요. 아, 요거는요, 우리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천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우리가 입문 특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여기 부동성이 있죠. 지리적 위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가 없고요. 물리적인 양이 있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제약 조건인 거예요. 위치도 마음대로 이동을 못 시켜, 양도 우리가 늘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지리적 위치는 이동을 못 시켜도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충남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가 지금의 뭐로 바뀐 거예요. 근데 얘가 연기군에 있을 때나 세종시로 바뀌고 난 다음이나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뭐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는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한번 시험으로 어떻게 내줬냐면 아파트 인근에 마트하고 대형마트하고 공원이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기출에서. 그러면 마트하고 공원이 조성되기 전이나 조성된 후나 이 아파트의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가 들어섬으로써 이 위치의 변화는 생기죠. 그래서 답이 부동성하고 위치의 가변성이었던 거예요. 답이. 그래서 원래는 간평 쪽에서는 묶어서 설명해줘요. 부동성하고 뭐하고 위치의 가변성. 그 다음에 부증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을 묶어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묶어서. 자, 여기 보면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양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용도의 다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급은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지구라는 거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이라고 그랬죠. 전체 양이 100개예요. 자, 100개인데 이 중에
임지로 한 70 정도 쓰고 있고요. 농지로 한 20 쓰고 있고요. 택지로 10 정도 쓰고 있는데 택지의 수요가 제일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번에 택지의 수요가 한 5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플러스 5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해줄 수 있는 거는 임지에서 한 3개 빼고 농지에서 한 2개 빼서 일로 전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은 불변인 거예요. 다만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용도를 다양하게 쓸 때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쓰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늘릴 수 없으니까 얘도 무슨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최유 이용. 다 주어진 위치에서 다양한 용도를 쓰더라도 무슨 이용이 되게끔 써야 된다. 최유 이용이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용도의 다양성에 보면요.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놨죠. 창조적 이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어진 위치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을 창조적 이용이라는 거예요. 현재 농지를 쓰고 있는데 그걸 택지로 전환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용도가 부여가 된 거잖아요. 그게 창조적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라고 해놨죠. 네, 적지론이라는 거는 뭐 얘기하겠어요? 어? 적지론. 우리 입지할 때 했잖아요. 적지론. 어? 주어진 위치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것 있죠. 그게 적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용도를 정해줘야 돼요. 최이용이 될 수 있는 용도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최이용이라는 게 가장 하한선이에요. 경계의 경계. 그것도 못하면 감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감가. 가치를 평가할 때. 그래서 자, 그게 이제 용도의 다양성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예. 얘들은 얘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위치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용도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충남 연기군이었을 때요. 조그만 농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여기 만약에 다 농지예요. 농지고 여기 농가 주택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얘네가 택지지구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로가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농지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크기로 뭐 해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쪼개서 분양을 하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얘가 도로 이면에 있던 농가주택인데 도로가 확장이 되면 도로 전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도로가 옆에 인접해 있으니까 상업적인 요소에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개별주택의 면적을 가지고는 대규모의 건물을 못 짓죠. 그러면 개발업자들이 다 사들이죠. 그래서 넓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올리면 주변 환경에 맞는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합분할의 가능성이 그런 요건이에요. 저게 주어져 있지만 뒷받침이 돼야지만 인문적인 특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요건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야지 예, 답을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시험상에서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애예요. 그래서 이 속성이라는 건요.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얘기를 해요. 토지라는 것은 자연물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공간으로서, 위치로서 또는 자산으로서 이런 가치,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에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어요. 한 7개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그 7가지를 이렇게 5가지, 원래는 6가지예요. 원래는 우주라고도 있었어요. 우주라고도 표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저거를 번역을 아주 철학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표현이 뭐 형이상학적인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뭐 얘기하냐면 이게 공간과 시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부동산을 보면은 부동산은 공간과 시간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공간에 있는데 시간이 멈춰져 있는 데도 있죠. 서울에 가게 되면 동대문구 답십리 이런 데 있죠. 거기 옛날에 한 70년대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래 보면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2000년 이전에는요, 넓은 땅덩어리 있죠. 공간은 있는데 시간이 멈춰져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그 이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원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출제할 일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우주라는 표현이 학계론 교과서에서 삭제된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시험상에서 그나마 나왔던 게 공간하고 뭐밖에 위치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오래전에. 예,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간이에요. 자, 부동산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몇 차원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예, 3차원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은요,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지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있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에 국한했겠어요? 이거만. 그렇잖아요. 또 법률로서 재산권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 때도 이 공간을 기준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니까 공간의 이용폭이 커졌죠. 그러니까 법률로서 재산권을 보장받는 근거도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11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해놨죠. 이게 공간적 범위를 얘기하면요,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권하고, 예, 지하권하고 공중권이 있죠. 예, 원래 이 구분 기준은 영미법에서 구분한 거예요. 영미 구분한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 갖다 이제 붙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표권이라고 돼 있죠. 토지 소유권자가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라고 해놨죠. 그게 이제 지표권에서 그게 물에 관한 권리예요. 예,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물밑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근데 물밑 토지에 관한 권리는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유역주의가 있고요. 선형주의가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는 절충주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역주의는 습인지역에서 쓰고요. 선형주의는 건조지역에서 써요. 그 습인지역이라는 건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는 비가 자주 오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쓰더라도 물이 혹시 부족한 상황이 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유역지를 쓸 수 있는데 건조지역에서는 선용지를 쓰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의다? 선용.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쓰겠어요? 당연히 이거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권이라고 있어요.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미채골 광물 있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 민법상에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하고요.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로 보는 거죠. 이거. 근데 미채굴 광물이 민법상의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두 번 물어봤어요. 두 번. 근데 그게 한 18회, 19회 정도 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거예요. 저기. 근데 저것도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줘요. 못 사는 나라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잘 사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개인 소유 땅에서 유전이 발견돼도 개인 소유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유명한 게 텍사스 있죠. 거기에 유전지대잖아요. 그게 다 개인 소유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해주는 부시 가문 있죠. 걔네가 텍사스 재벌이에요. 걔네가 유전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텍사스 주를 근거로 해서 주지사가 당선이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도 되고 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안이죠. 그 집안이. 우리는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유가 터지면 그냥 정부 소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하다못해 땅에서 나오는 문화재도 다 정부 건데요. 뭐 개인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권에 대해서도요. 무한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적인 공중권하고 뭐로?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눠요.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의 공간에서는 항공로 등과 같은 공적인 공중권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가시게 되면 그 12페이지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공중공간 활용 방안들이다 이렇게 해놨죠. 여기서 박스에 개발권 양도제 있죠. 개발권 양도제라는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토지 정책 수단 중에서 무슨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응? 뭐 여기 옥상 한번 안 올라가 봤죠. 그죠? 예? 조만간에 옥상을 청소를 한번 해 놓을 거예요. 깨끗하게. 틀리면은 올려 보내는 걸로. 그죠? 외롭지 않게. 그죠? 저기 학년은 다른 학원에도 그 학원은 6층에 있는데 거기 한 두 개 층만 올라가면 옥상이 있어요. 엄청 시원해요, 거기가. 그래서 진짜 한번 젊은 애들 몇 명 올려 보냈었어요. 외롭지 않게 쭉 해서 아주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남편이에요. 이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럼 선생이 진도에 안 치어요. 그러면 진짜 찾아가는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들고 내려간다고요. 옆에 서서 물어본다고. 옆에 서서 이거 대답이 쫙 나오셔야 돼. 이거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역지구제. 그게 토지용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 규제하는 건데, 그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렇죠? 자, 괜찮아요. 나중에 뒤로 가서 정책편에 가서 지역지구제 할 때 또 물어볼 거니까 괜찮아요. 또 해보는 거죠, 뭐. 그래서. 용어만 빨리 정리되시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요. 단 민법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민법하고. 민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또 소용이 없어요. 민법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저기 그 민법하고 학개론이 있으면 그 민법을 많이 막아서 학개론에 꽂아야 된다 이런 그 논리가 있는데도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민법에서 80점 이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거의 강사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민법은 판례에 따라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그게 학계로는 그런 게 없다고요. 정해져 있으니까 점수 따기는 얘가 더 좋아요. 얘가 고득점을. 그러니까 얘는 시험이 끝나면 만점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학계로는. 민법은 만점짜리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고 지금서부터 진짜 강한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돼요. 그죠? 에? 설마 한 2개년 또 3개년 계획 이렇게 늘어진 건 아니겠죠? 올해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올해로. 어? 2000년, 이거 저녁에 알바하고 이거 공부하기 쉽지 않지? 어? 올해 따야겠지? 그치? 올해 지나면 따기 힘들 것 같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거. 그러잖아, 어저께 김총각은 나왔나요? 어제 나왔었다고요? 근데 오늘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참, 죽음으로 지금 저기를 하려고. 아니 그 녀석도 올해 돼야 이게 되는데 걔는 작년에 늦게 나와가지고 시험 일정을 몰라갖고 8월 달인가 나왔다고요.
8월 때 나왔으니까는 공부는 내년을 올해를 목표로 작년 와서 그냥 듣기만 했다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해서 시험장도 들어갔다 나오느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어쨌든 간에 횟수로 따지면 그죠? 지금 2년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다는 얘기죠. 아이고 참. 자, 위치를 보시면요. 위치는요. 기본적으로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위치라는 거는 지리적 위치 얘기하고요. 상대적 위치는 크게 구분하면은 경제적 위치로 할 수 있으나 이 안에는 사회적 위치하고 행정적 위치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위치와 접근성 관계를 봤을 때요. 우리가 위치의 가치 있죠.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 과거에 농사지을 때 있죠. 농사. 농사지을 때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했겠어요? 이때는 비옥도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쌀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근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시지역에서는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 비옥도가 중요하지 않겠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접근성이.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토지의 위치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접근성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리차드 허드라든가 알프레드 마샬 같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교조상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접근성이라는 것도 있죠. 예, 접근성의 의미라는 것은요. 접근 대상물에 소요되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 부담의 정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크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대적 비용이라는 게 교통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용은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 시간, 노력 있죠. 이거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게 교통비용이에요. 그래서 교통비용이 적게 들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지난번에 역세권 얘기했잖아요. 여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죠. 그래서 역 주변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 안에 통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점포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점포의 매출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롯데들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모든 백화점이 역사를 끼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즉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편익시설이면 관계가 없는데 위험이나 혐오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원전이 됐던 아니면 쓰레기 처리장이 됐던 너무 이런 것들이 집 주변에 가깝게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근의 정도예요. 이게 편익시설이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길 옆에 주택, 시장 안에 상가주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와 접근성이 있죠.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주차장 문제 있죠. 또 일방 통행길 문제 있죠.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딱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되게 가까워요. 근데 상대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에서 분양하는 상가라 할지라도 뭐는 다 틀려요. 접근성이 틀려요. 그게 가보면은. 네, 그래서 그 왜 일정한 지역에 가면은 지하 상가도 넓은 데 있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이 매출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고객들이 주로 흐르는 동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동선에 걸쳐 있는 점포들은 매출이 비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매출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도 3년에 한 번씩 좌판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추첨을 통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목이 좋은 거를 잡았을 때 몇 년에 3년 사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기 중개업자들 중에서는 그 목만 잡아주는 중개업자들도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비싸겠어요. 수수료가 비싸죠.
대신에 공신력이 있어야죠. 걔네가 추천해 주는 곳에 들어가면 무조건 장사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하우를 쌓았겠어요. 그게 그냥 자기가 개발하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용도와 접근성인 거예요.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소매상점 있죠. 걔들은 접근성 중시해요. 근데 강한 흡입력이 있거나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들은 접근성 중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항, 그죠? 그 다음에 터미널, 도서관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가야 돼요. 여기 대전에서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면 어느 공항이 오세요? 여기서 인천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충청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천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인천으로 가야 돼요.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뭐 몇 개 노선이 돼 있는 김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인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성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예.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경제론 하시면 되겠어요. 쉬었다 들어오세요.